오지영 선수 전위 공격. 자, 아베크롬비가 일단 살렸습니다. 가운데 길게 따냅니다. 최정민 선수 범실이에요. 오늘 잘해놓고 마지막에 끝내지를 못하는 네. IBK 기업은행 19대 22. 김호철 감독이 흐름을 끊습니다. 타임아웃. 볼이 너무 바깥으로 나와. 우리가 좀 더 네트 쪽 안쪽을 붙여야 돼. 오케이. 천천히 해주면 되는 거고. 야, 그거 어떻게 그냥 바깥 그냥 보고 때려. 미안해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올라오면 잘 때려. 오케이. 자, 자 서브리시만 한 개만 하고 서브리시만 한 공격. 오늘 분명히 김호철 감독은 승점 4억 점을 얻어내고 네. 한 계단 상승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거든요. 대답을 해서 다음에 잘 때리라고 이야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자, 19대 22. 아쉬워하고는 최정민 선수 그리고 냉정하게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하고는 박종환 선수입니다. 아, 집중력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보시죠. 뜨거워진 게 늦었어요. 너무 늦고 여전히 오늘도 중요할 때마다 범실이 나오면서 세트를 내주죠. 경기를 내주는 네. 페퍼저축은행입니다. 승점 12점을 기록하면서 이제 IBK 기업은행은 5위로 다시 올라가게 됐고요. 네. 직전 경기 현대건설과의 경기가 참 풀리지 않았었던 이 김호철 감독인데 오늘 이제 분위기를 다시 바꿀 수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꾸준함이 굉장히 무기가 돼야 되는 이 스포츠 경기에서 네. 오늘 IBK는 서로에 대한 힘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자, 페퍼저축은행은 뭐 산 넘어 산이 됐네요. 오늘 뭐 6m 이상을 볼 수 있는데 네. 과연 블록킹 득점이 13대 8이었는데 오늘 네네. 블록킹 4개를 기록하면서 네. 아베크롬비와 팀내 최다 블록킹 득점 네. 최정민 선수가 오늘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최정민 선수가 이 전 경기까지도 뭐 블록킹 부분 2위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고 0.853개 있는데 오늘도 네. 뭐 좋은 블록킹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혀 높이에 대해서 밀리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정민 선수가 좀 잘할 때 됐나요? 연차가? 됐죠? 됐나요? 4년째가 됐으니까요. 진작 잘해야 되나요? 지금 잘할 때 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웃고 있는 최정민 선수 잘할 때가 됐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선수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립니다. 오늘 경기 소감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좀 많이 부족한 실수가 많았는데 이길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왜 울려고 해요? 네, 왜 울려고 하십니까? 왜 울려고? 이제 울었어? 아니 그 김호철 감독이 네, 울다가 들어왔네요. 괜찮다. 다음에 잘하면 된다 그랬는데 왜 울어요? 잘하고 싶어서?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박미위원께서요. 최정민 선수가 잘할 때가 됐냐고 물어봤는데 본인께서 직접 좀 대답을 해주시죠. 이번 시즌 잘할 때가 된 겁니까? 네. 아 근데 아직 좀 브로킹 말고 다른 부분이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부족한 점 많아요. 그러나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그 미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인이기 때문에 네. 최정민 선수가 한 자리 맡아주면 또 다른 한 자리는 교대에 가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가장 닮고 싶은 선수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도로공사의 윤하은이 닮고 싶어요. 자, 오늘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본인 마음속에 어떤 점이 좀 가장 아쉬웠는지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신다면요. 어떻습니까? 공격적인 부분에서 득점 내지 못한 게 많이 아쉽고 브로킹도 약속한 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경기 브로킹 4개씩이나 잡았어요. 최정민 선수 아주 잘한 거고요. 펌픈 선수가 팀에 영입되면서 뭔가 호흡이 더 급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드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그 전에 하경원이랑 다르게 다른 상황에서도 속공을 그냥 쏴주기 때문에 저희 센터들이 좀 더 점유가 많아지고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뭐 경기 중계할 때 다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가끔 준비를 안 하고 있다 공격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타이밍이 달라서 그런가요? 하경원이랑 홈푼이랑 좀 속공 타이밍이나 앞차 백차 타이밍이 좀 다르긴 한데
준비 안 한 것 같은 거는 제가 진짜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앞으로 뭐 충분히 네.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것은 보완이 될 거라고 믿고요. 다음 경기가 높이가 좋은 정관장과의 경기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미드웨이 브로커로서도 좀 부담도 될 것 같고 다음 경기를 좀 어떻게 준비해 보시겠어요? 거기는 이제 주공격수가 두 명이나 있기 때문에 속공 미들도 크고 주공격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브로킹을 따라가야 할지 잘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아마 팬들도 많이 이 경기를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팬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고 싶은 분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부족했던 건 다음 경기 때 더 잘 보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눈물이 발전의 네. 눈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천정민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